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며 제주도가 에어룹 상가 관광지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사업자에게 비축 토지를 팔기로 했는데요. 도의회가 특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1동포 자본이 한류 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상가 관광지 조성 사업. 산록도로 위쪽에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중산간 난개발 방지 방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가리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엄리의 비축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주변의 노른자의 땅인 비축 토지 30만 제곱미터를 사업자에게 되파는 건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좀 대체 예정 부지 이 땅을 판다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특혜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비축 토지 매각은 억제하고 장기 임대하겠다는 관리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장기 임대 방식으로라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이 사업 예정지가 문제가 있으니 본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셔야지 새로운 대체 부지까지 우리가 팔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정말 월권이라고 봐요. 이것이 경과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산간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좀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 제주도의 행정자치위원회는 상가 관광지 사업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비축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게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